네, 여보세요. 어, 희영아. 뭐해? 뭐하긴요. 네, 어, 뭐야. 근데 왜 두 명이 들어왔지? 누구가 희영이야? 누굴 강퇴해야 돼? 너 누구야? 자, 이제 잠시 전화를 잠시 걸어야 돼가지고 전화 잠시 연결. 아, 제 친구가 뭐 이제 잠시 받아달라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. 전화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? 아, 어, 희영아. 왜? 왜 너가 전화하라 했잖아. 아, 내가 뭐 전화라고 했었나? 사실은 네, 진짜 희용님이 아니시고 시청자신데 네, 희용님이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. 아니, 그 좀 연구를 하셨나요 혹시? 아, 아니요. 그 제가 공부를 하려고 봤는데 대기실에서 너무 다르시더라고요. 그 목소리가 달라요? 본인 느끼기에? 따라 하려다가 오히려 제 목소리를 잃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의식하니까 좀 어색해지고 있어. 조금만 그런가요? 그러면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살짝 해드릴게요. 목소리를 일단 조금 낮춰보시겠어요? 지금도 좀 낮은 상태 아닌가요? 네, 근데 조금 낮아 왜 휘영이가 목소리가 좀 낮거든요. 그리고 목에 약간 힘을 살짝 빼세요. 아, 힘을 지금 이 상태로요? 에어, 좋아요 좋아요. 지금 요 느낌에 네. 그리고 저랑 좀 얘기하기 싫은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지금은 좀 너무 경청하는 듯한 되게 몰입하는 그런 말투거든요. 좀 따분하다는 듯이. 아, 그게 뭐 될지 모르겠는데 네, 한번. 아, 지금 조금 닮아지고 있어요. 점점 오, 연습을 네.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다 읽으면 되네요. 안녕하세요.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용입니다. 오늘은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한 건축 준비를 할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야생에서 만든 고층 빌라에 초대합니다. 아, 지금 약간 좀 딱딱해요. 좀 지금 긴장을 네. 하셔가지고 좀 긴장을 푸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. 아, 네. 긴장을 풀어. 오늘 뭐 하셨어요? 오늘 뭐 했어? 오늘 그냥 저 친구랑 배드민턴 치고. 배드민턴 좋아해? 어,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친구가 하자 그래서 뭐 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치고 있네. 근데 너 키 2m인데 어떻게 친구는 몇 m인데? 친구 키가 193. 아, 그러면 이게 체급이 맞네. 밥은? 밥은 그냥 뭐 그냥 식당 가서 그냥 해장국 먹었어. 아, 해장국 좋아하는구나. 근데 진짜 밥을 잘 차려 먹네. 아, 그럼 뭐 차려 먹진 않고 그냥 나가면 사 먹어. 지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답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지 말고 제가 어, 밥 잘해 먹네 이러면 니는 뭐 안 해 먹음?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반격이 있어야 돼요. 니는 그러면 뭐 밥 안 챙겨 먹음? 이런 식으로 살짝 한 번씩 싸가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젠틀하면서도 사람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지금 휘영 목소리로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소름 끼쳐하고 있어서 조금 더 버르장머리가 없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. 아니, 근데 휘영이도 예의 바른 스타일인데 그 툭툭 치는 그 드립을 잘해가지고 약간 띄고온 그 느낌을 살려야 돼. 어, 나 이제 초대할게. 긴장 풀고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어, 휘영아, 뭐해? 뭐하긴요. 네, 누가 뭐... 어, 뭐야. 근데 왜 두 명이 들어왔지? 어, 아, 내가 잘못 초대했나 봐, 딴 사람을. 그래? 어, 미안. 내가 너 때문에 시간 낭비해야 돼? 아, 미안해. 아, 진짜 미안해. 아, 누굴 강퇴해야 돼? 뭐 이러려고 야, 나한테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내가 계속 물었는데 나 안 알려준 거였어? 아무나 강퇴해, 아무나. 아니, 이러려고가 아니고. 나 강퇴하는 그 짜릿한 거 느끼려고 나. 어?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니 뭐 그냥 이렇게 대기만 오매물만 잠깐만 거였구나. 아, 잠깐 누구야? 누구가 희영이야? 누굴 강퇴해야 돼? 너 누구야? 뭐야, 둘이 얘기해봐. 아니, 누가 희영인지 모르겠어서 그래. 뭐야, 뭐 누구 들어왔어? 아니 옆에 저기 저 사람이 자꾸 자기 희영이라고 막 소리 지르던데? 뭐 다른 사람이 있나 보네.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. 아니, 두 분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자기소개를 하셔야죠, 둘이, 두 분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휘영이고요. 이번에 10월 15일인가 16일에 마인크래프트 라이브에 출연하게 된 휘영. 안녕하세요.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영입니다. 아, 여기가 진짜네. 혜색은 TMI 하는 게 약간 자기가 쫄리니까 괜히 나무위키 읽은 약간 그런 느낌? 저 화나게 만드는 그건가요? 근데 양심상 저한테 듣고 30분 한다 그랬다가 15분으로 줄인 게 양심상 그런 선언이었던 건가요? 아니요, 저 TMI 배틀 1시간 가능합니다. 자, 문제 드릴게요. 휘용이 네. 퀴즈 낼게요. 누가 휘용인지 찾아내기 위해서. 자신 있나요, 두 분 다? 흥미진진하네요. 아, 뭐 제가 제 TMI를 얘기하는데 뭐 긴장을 해야 되나요?
자, 휘용이의 생일은? 두둥. 곧 돌아옵니다. 휘용님의 생일. 아, 10월 15일이요. 어! 맞아! 10월 15일! 어떻게 알았어? 휘용님 생일 내일이에요? 네, 내일인데요. 아, 그래? 선물 준비해야겠다, 그러면. 그분이 네. 배달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. 아씨! 아 그래요? 또 질문인데 휘용 씨가 키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휘용님의 네, 정확한 키는 몇 센치일까요? 휘용 그는 190cm로 알려졌지만 최근 방구석에 한 3개월 동안 있어서 가장 최근에 쟀을 때 현재 189로 나타내고 있다. 원점 회귀 중이거든요. 와 진짜 찐팬인가 봐. 어떻게 알지? 허리가 좀 굽지 않았나. 아 189다? 초롱님은 키 몇이세요? 건강검진 기준 네. 네, 191입니다 191. 와 191! 아 누구지? 아 진짜 모르겠다. 무슨 뭐 거기서 거기죠 뭐. 네. 너한테는 다 똑같겠지. 무슨 안 되잖아 솔직히. 그냥 거대한 그림자만 보이지 않아요? 태양을 가리는 건 똑같잖아. 90이나 91이나. 뭐 밑에서 보면 뭐 80이나 90이나 2m나. 아니 지금 멘트가 저랑 좀 통하시는데요? 그렇죠. 네. 그러면 마지막 문제. 휘용님이 네. 마인크래프트 네.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? 상황. 너무 많아서 골라야 되거든요. 아 초록 분도 많으세요? 아 저는 그 크리퍼 터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. 아 크리퍼 터져가지고 크리퍼. 뭐 건축한 거 방해되고? 그죠 그거 다 해놨는데 어? 예. 이건 진짜 찐인데? 난 과거의 휘용이네. 요즘 휘용은 크리퍼 따위 신경도 안 써요. 그럼 혹시 회생님은 싫어하는 상황이 뭔가요? 마크를 딱 켰을 때 현타 오는 상황.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가끔씩 마인크래프트를 안 올리면 이제 아무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인크래프트를 켰을 때.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. 왜냐면 휘용이처럼 마인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는 없어. 근데 이렇게 판매하고 약간 쓰레기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서. 아니 이게 왜 싫은 거야. 저는 회생님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크에 대한 진심을 좀 음해한 것 같아서. 자 그러면 두 분 동점인데 진짜 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. 휘용이의 닉네임이 지어진 이유는?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원래 닉네임 짓는 거를 대충 만들어가지고 닉네임 만들 때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바람 소리를 적은 겁니다. 라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실제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. 초록분 말씀해 주세요. 네, 제가 휘파람을 잘 불어요. 네. 와, 진짜 이건데, 와, 개소름, 이건데. 아니 저한테만 따로 얘기해 주고 술 마시고 사실 누가 휘파람을 그럼 이렇게 불어요. 나가세요. 당신은 제 시청자입니다. 내가 네 시청자? 슈퍼할 거야. 너 내가 찾아갈 거야. 내가 너 서울 방방곡곡 다 지하철 역시, 어디 너 다 뒤져서 역시, 배포 카메라 들고 내가 너 찾아가서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제거하기. 와 진짜 개소름. 야 휘용아 진짜 개소름 돈다. 아니 진짜 요즘에 저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진지 모르겠어. 아니 그 갑자기 디코에 그게 돼 있어가지고. 야 휘용아 너 왜 나한테 채팅 외쳤어 나한테 방금 지금. 그 이게 트위치까지 해킹했나 봐. 아 야 너 해킹 제대로 당했다. 야 비번 꼭 바꿔. 조심하고 이제 나가면 돼? 알았어 조심해서 가. 알겠어. 그 저 선물은 꼭 비싼 걸로 보내. 알겠어 휘바. 지금 카톡으로도 사내 협박이 왜 오지? 카톡도 해킹 당할 수가 있어요? 너무 재밌어. 저는 또 다른 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들 내가 스트리머 성대모사를 잘 할 수 있다 혹은 되게 유명한 캐릭터들 성대모사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래 이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많은 이제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갈 거야. 다 봤어. 딴 거 안 볼 거야. 이거 안 볼 거야. 갈 거야. 진짜 갈 거야.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.